Nice Game TV. 아 깜짝이야 맞다. 깜짝아. 아유 저도 깜짝 놀랐네요. 깜짝아. 네 마이크 켜졌죠? 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방송이에요. 네 헤금스테스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는 8강의 네. 네, 경기 화요일 경기였죠. 한번 네. 짚어보셨고요. 이제 2부에는 목요일 경기 IM과 나진소드 경기를 좀 복귀를 해보고요. 나머지 또 이제 또 소소한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송 보시면서 뭐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네. 일단 제목부터. 제가 급하게 좀 정하긴 했는데. 근데 딱히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뭐 물어봤는데 바쁘시고 요즘에. 네. 또 준비할 때 입사 상태가 아니었고. 네. 혼자 뭐 하다 보니까. 일단 준비가 오늘은 이번에는 좀 많이 미흡한데 다음 네. 주부터는 조금 더 네. 알찬 준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해설분들에 비해서 보는 눈 자체가 깨말못이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오늘 군대 간 선전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시간을 못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저는 감사 생각해요. 보내줘야 되거든요. 선칩이 잘못한 거죠. 아, 아닙니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네. 선칩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그럼 저는 또 주말에 또 출근했어야 됐겠죠. 아 어차피 그렇게... 게임하잖아요. 아, 좀 쉬었어요. 요즘 컨디션이 좀 그래서 뭐 하기도 했, 게임도 하기도 했지만 게임하면서 쉬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병 통치약이니까요. 1부 그러면, 그러면 네. 네 진행을 해보죠. 네 일단 이번에 오실 경기는 IM 대 나진소드의 1경기입니다. 나진소드가 다이아 리그로 내려오면서 지금 네. 첫 번째 경기고요. 춤 선수의 데뷔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블루사이드가 IM이 가져가게 됐고요. 포크사이드가 네. 소드. 그래서 뭐 픽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평이한 네, 양팀 네, 네. 모두 좀 메타에 맞는 픽뱅을 가져왔어요. 뭐 제일 특이한 부분이라면은 이제 와치의 새 친구 노틸러스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와치 저격밴을 IM 쪽에서 계속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노틸러스를 활용한 네. 와치 선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확실히 3와치 밴을 해도 네. 와치가 요즘에 좀 조정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렇죠. 보시면서 나머지 말씀 나누시죠. 자, 이제 4운대가 다 돼가는 상황이고요. 네. 제일 특이한 게 이거였어요. 노틸러스의 시작 아이템이 네. 보란 실드랑 유틸리티로 인한 그렇죠. 네. 쿠키 그리고 여기 물량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걸로 인해 그 3레벨 타이밍에 정을 빨리 돌고 그대로 그 길로 바로 저 갱킬 가는 게 아니고 집에 갔다가 그렇죠. 한번 집에 갔다가 우월한 템빨로 어떻게 상대보다 좀 더 강한 우위를 점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속 정글링 자체보다는 대챔프전을 염두에 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촙 선수의 전멸이 없어요. 전멸이 네네네. 없기 때문에 라이아 선수가 갱킹이 왔고요. 점프로 들어갔고요. 줄타기 너무 좀 빨리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맞은 다음에 썼으면은 타워워크로 이쪽으로 아니면 혹은 이쪽으로 몰리면서 지금 시간 동안 몇 대 맞을 거예요. 최소한 두 대에서 한 대는 맞았을 건데 지금 완전히 안 맞고 프리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요. 떨어지면 바로 전멸 없기 때문에 붙어서 딜. 라이아 선수가 어그로 잘 빼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였겠죠. 촙 선수는 이제 순간 워낙 체력이 낮으니까 들어온 딜을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줄타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라샤 선수를 사용성으로 맞춘 칸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보였고요. 네. 확실히 요즘 이제 타워그로 그러니까 타워 데미지 패치 이후로 네. 예전같이 네. 초반 화끈한 그런 다이오 갱킹 뭐 4인 갱킹 이런 게 자주 나오지가 않고 그렇죠. 방금은 별관인 것 같은데 대단한 심리전이 있었다고 그 보여지는 게 네네. 지금 보호막을 이제 파라곤 선수가 이제 썼고 막바지에 자이라가 그 가시덩굴의 복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프레이를 히트를 시켰어요. 네네. 근데 그 이전까지 그 각을 안 주려고 프레이가 카인이 옆에 프레이 옆에 돌려서 볼까요? 랜턴도 던져놓고 내가 어디서 바로스를 계속 떨일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자이라의 죽은 위치야 이즈리얼 보시면 돼. 이게 쉴드도 있지만 랜턴을 타고 넘어오면서 바로 노리는 것도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어떤 심리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정확하게 라샤가 라면은 멤버터를 저격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위치를 보면 미니언들의 위치가 여기 막아주고 여기 막아주고 여기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줘요. 이쪽으로밖에 정조준 격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애초에 딜이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 됐고 그리고 네. 파라곤이 네. 이렇게 보호막까지 쓰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냈죠. 라이라 선수가 카이 선수를 네. 1인 갱으로 전멸까지 쓰면서 따라잡고 마지막에 주먹으로 이제 네. 조금 전에 이제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이고요. 그렇죠. 확실히 아주 굉장히 아픕니다. 네. 3대, 4대 맞으면서 위치가 대박이죠. 타워 3에 딱 정확하게 네. 타워가 여기까지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딱 죽었어요. 네. 대박이죠. 네,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네. 패시브를 통해서 살아남게 되고
아, 이게 이 점프로 네, 들어갔죠. 이 점프가 점프 빠짐을 위해서 노틸 튀어나왔죠. 그렇죠. 여기 숨어 있었는데 아래쪽 내려가지만 거긴 출구가 없어 전멸로 따라가서 마무리. 그러니까 이거는 스맵 선수가 네. 약간 좀 너무 그 아까 다이오갱으로 인해서 킬을 따낸 거 자신만만해서 디교한호 공격 쪽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거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광세윤설 말씀이 정확한 게 앨리스가 상대이기 때문에 카직스는 허그하면서 최대한 파밍만 마파밍을 해도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펍을 먹은 것 때문에 좀 너무 기세 좋게 찍어 누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죠. 여기서도 라인 상황 애매해서 빨리 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촉 선수가 그걸 잘 보고 잘 땄죠. 네. 그리고 그 이득을 굴리지 못한 이 스맵 선수의 플레이는 좀 아쉬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갱키인도 굿모닝으로 시작을 해서요. 네.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저번에도 전멸이 없었거든요. 파라곤 선수가. 이거 네. 없는 게. 예. 이게 아마 시간 좀 이제 편집된 부분일 거예요. 네. 네. 아 지금은 예. 아 지금. 네 지금은 있기는 하죠. 네, 하지만 전멸로 빠져 나갔네요. 보자마자. 상대상 벌어지지고. 네. 이 노틸과 쓰레쉬를 활용한 또 갱킹을 낮은 소드가 많이 그리고 보여줘서 그리고 이건 진짜 그 운이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젤리가 나왔는데 미니언이 다 여기 있어요. 미니언들이 그러네요. 신경화사 맞출 수가 없거든요. 여기 다 막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글쎄요 노리고 했다면 말이 안 되고 진짜 운도 좀 따라준 네네. 그런 상황이었죠. 이즈리얼의 단점이죠. 그리고 애초에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집에 만화 별로 없고요. 이집에 만화 별로 없어요. 만화가. 네네. 아 여기서도 저 스킬샷 안 맞는. 네, 저 라면은 면부터의 무빙. 궁을 하면 뜨죠. 이것 때문에 좀 피를 많이 입거든요. 네. 뜨고 스킬 다 맞고 어쨌든 만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폭딜에 들어가는 게 지금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만 바루스가 네. 꾀쫄는 화살을 선발을 하고 파라곤 선수가 이걸 진짜 잘 씁니다. 요즘에 저게 유행이 되면서 그 이 스킬이 너프됐거든요. 네네. 너프하면서 요즘 큐선마가 대세가 됐는데 선수들이 그 변화된 메타에 따라 적응을 잘하지만 바로스의 그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지금까지는 파라곤 선수. 네. 저게 실제로 쓰면 되게 폭이 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보시면은 노틸은 탑에 있고요. 자크는 바텀에 있어요. 완전 아까처럼 바꾸기식 갱킹이죠. 네네네. 들어와서 먼저 부패사 한수 들어왔고요. 네. 바운스. 아, 이거 뭐 깔끔한 마무리. 네. 하지만 캐넨 오고 이거를 오수가 취소를 네, 취소를 했죠. 네. 안 오는 게 낫죠. 이 상황은 전멸 역시 굿모닝. 아 이걸 또 결국에는 물면서 같이 전사. 네. 이거 이제 촉 선수가 아까 그 여기 장면에서 이거 피한 건 대박이었어요. 이거 피한 거 자체는 대박이었는데 약간 욕심을 부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잡을 킬각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서 예, 죽어줬거든요. 점화 가기 제가 볼 땐 저게 막 튀었던 것 같아요. 네, 죽을 체력이 아니었죠? 네, 약간 무리하면서 이 선수가 데뷔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긴장을 네.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촛밥이라는 네, 불명예스러운 닉네임까지. 안 나가요, 그냥. 네. 여기서 안 나가요. 데미지, 나가면 데미지 보니까 안 나가고 가만히 있죠. 여기 자기 집이에요. 잘 살아가죠, 어쨌든. 아늑하죠, 일단 나가서 맞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네, 잘 네. 살아가죠. 한번 빗맞고 이것도 빗맞고 여기 좀 컸어요. 스킬 두 번 다 빗맞았고 영혼가 뭐 이거 쓰지만 사실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크마가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네. 자 그것도 날아서 그거,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저 날아서 들어간다고 영혼가 목이 피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뚫으면서 들어갑니다. 일단 이번에는 텔레포트로 들어왔지만 럭스도 왔고요. 네. 또 휘가는 부리도 피해줬고요. 이날 경기는 그리고 확실히 미드킹 선수의 럭스가 정말 아쉬웠었죠. 네. 네. 어쨌든 여기서 바텀의 갱혼 타이밍에 맞춰서 노틸이 타면서 이득을 취했는데. 캐넨이 순간에도까지 썼지만 큰 이득을 못 취해갔던 건 확실히 크고요. 여기서 파라곤 선수 대박 플레이가 나옵니다. 네. 자, 캐넨 때려주다가 여기서 플레이 전멸이 빠져요. 전멸이 빠지죠, 여기서? 네. 전멸 빠지고 화살로 앞전멸로. 요, 눈앞에 있는 캐넨이 아니라 저걸 눌러서 잡는 파라곤의 플레이 진짜 저희도 감탄을 하면서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좀 아쉬운 걸 럭스가 죽은 게 좀 아쉽게 되었고. 네. 이건 진짜 파라곤 선수 두뇌에 제일 빠른 게 전멸 빠진 이지를 보고 아, 내가 전멸 선수 잡겠다라는 생각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희 시점으로 봐도 눈앞에 캐넨 조냐밖에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노리는 클라스는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용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네. 캐넨 탑에 있죠. 네. 바텀 이지를 푸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드래곤 쪽 와드를 제거하고 시야장악. 근데 이때 캐넨의 순간이동이 풀타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라진 쪽에서도 포기를 했었죠. 네.
깔끔하게 먹어간 오더였죠. 여기서 이제 그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부분은 미니언들이 원콤이 안 나가지고 고립이 안 떴었다는 거. 네. 이 정도가 있겠고요. 아, 여기서도 이거를 설마 잡겠거 싶었는데 이것도 거의 그 예언자 영역이 핵 예언자 영역이었거든요. 방금 네. 먹은 거예요. 저거 네. 제가 기억하면 방금 먹고 이제 막 와서 지우려고 했는데 끊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때 이제 또 저때 이제 활약을 보여준 게 이 비텐 빌드. 그렇죠. 그러니까 파랑이즈가 선연우가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선수는 네. 선연우를 잘 소화해냈고 이거는 프리 선수가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무라마가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사적인 감성으로 이 템트리 같은 게 한 경기 정도는 망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이제 양산형 연우니즈가 안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뭐 프리 선수가 그걸 클래스로 극복을 해버리면서. 그리고 저게 완성됐을 때 진짜 센 건 맞거든요. 파란색 완성됐을 때 하는 만큼 화력이 진짜 엄청나죠. 아, 그리고 방금 잡은 이게 진짜, 진짜 아쉽죠. 아, 여기 스킬도 살아있어요, 여기. 네. 다시 볼까요? 거미사기 진짜. 요새 랭겜하기 편하죠? 앨리스 안 골라줘서. 네. 자체면이니까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글 썼는데 다시는 이제 복과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각 좋았어요. 근데. 새끼거미가. 이게 새끼거미가 정확히 이, 아. 진짜. 이것도 정말 심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운이 없는 게 라일락의 바운스 때문에 튕겨서 새끼거미가 그걸 맞았어요. 아, 그런 거, 예. 랜턴 타고 안전하미시까지 오고 여기서 바루스가 굉장히 멀어요. 바루스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퇴로 선택 자체도 좀 물려서 당황했다는 게 느껴졌었죠. 네. 굉장히 오래 그 바운스 스킬샷이 빗나간 타이밍에 미리 빠졌어야 되는데 IM이 너무 추격을 오래 하려고 욕심을 냈다가 손해를 많이 본 장면이었습니다. 텔레포트 타고 왔지만 아이템 나오니까 파랑이 진짜 세네요. 화력이 엄청나죠. 네, 촉 선수 네, 이것도 제대로 안 먹고 네, 잘 피해주고 지금 저 럭스가 스페셜 자체가 네, 이 교전 끝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어쨌든 시간 잘 끄면서 올라왔고 이 사이에 바루스가 또 이제 올라오는 중이란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보죠. 럭스 스킬샷 스피드를 보시면은 물렸을 때부터 보면은 네, 여기서 Q! 한참 있다가 Q ER이에요, 럭스가. 사실 이때는 들어갈 리가 없죠, 저게. 당연히 상대도 프로 선수기 때문에 또 솔랭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피하는 건 예측을 하고 네. 차라리 다른 스킬에 줄타기가 빠진 걸 기다렸다가 그냥 Q, 빠진 걸 보고 쓰는 네. 게 뭐 QRE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Q, E, 자 이제 R 이러면 당연히 피할 수가 있죠, 앨리스가. 이거는 미드킹 선수의 실수가 맞습니다, 명백히. 이 경기 전체적인 판도에서 럭스가 한계 좀 없고 존재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경기가 많이 기울었죠. 네. 그래서 1경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었고 네. 네. 뭐 소드의 강력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좀 럭스의 존재감이 많이 아쉬운 그런 경기였죠. 아무래도 확실히 미드킹 선수에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중계하는 순간에도 말씀 많이 하셨고 보는 저희도 네. 좀 안타까웠었죠.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벤 세 개를 모두 블루사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와치를 막는데 네. 와치 썼는데 위주로. 결과적으로 노틀러스랑 카드 갖고 나오면서 노틀러스 굉장히 또 많은 활약을 또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쉽게 됐죠. 네. 초반에 그 라일락 선수가 자크로 개인을 잘 다닌 건 맞아요. 그래서 3와치 벤, 뭐 2와치 벤 이런 게 잘 먹힌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정글 존재감이 비슷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았을 타이밍에 미드의 존재감이 좀 부족한 게 그렇죠. 기울었거든요. 네. 네. 미드가 뭐 파밍이면 파밍, 뭐 로밍이면 로밍, 아무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 사실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루사이드가 낮은 소드고요. 네. 자르반 라이즈 자이라를 이렇게 배내준 모습이었죠. 한번 경기 네.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초반 인베 네, 역시나 인베. 제일 재밌는 장면이죠? 네. 한번 결과 보시고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 아주 뭐 한쪽으로 확 기우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인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됐냐의 루트부터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양 팀이 다 와드가 아예 없습니다. 네. 어디도 와드가 없는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달리고 이제 그 이렇게 달린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기 때문에 서로 좀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IM 입장에서는 와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긴 인베다. 와치 혼자 이쪽 보고 나머지 얘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 여기 전 챔프들이 다 있었죠. 네. 그리고 1레벨에 가장 강하고 유명한 쉔과 녹톤이 다 있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딱 퍼블 당한 라일락 선수가 깔끔하게 이카인 선수의 사용 선고에 당하고 앞쪽에서 촉 선수가 이렇게 또 어그로를 쫙 끌어주다 보니까는 인베 교전 자체를 와치 선수가 먼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드가 많이 이득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인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키를 먹었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키를 기반으로 해서 먹는 경험치가 사실은 초반에 아주 스노우볼이 크게 굴러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인베가 어느 타이밍에 일어났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의 인베는 뭐냐면은 지금 먹은 키를 기반으로 집에 가서 아이템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인베에서 이득을 본 쪽이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둘째는 역시나 스펠이겠죠. 체크를 해보면은 쉐는 전멸, 이즈리얼 아예 아 쉐는 점화, 이즈리얼 전멸, 그다음에 스래시 점화 이렇게가 빠졌고 라일락 선수 같은 경우에 전멸, 그다음에는 앨리스 전멸 그리고 점화가 빠졌죠. 스펠 자체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바꾼 감이 있기 때문에 이후 라인전에서만 잘한다면은 당연히 또 폼을 먹은 것도 녹턴 아 그 캐넨이잖아요. 캐넨 라인 쪽에서만 좀 조심하게 되면은 그래도 LGM 이번 경기 완전 인맥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경기 내용에서도 그거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많이 손해를 본 게 있었죠. 네. 여기서 대박 플레이가 한번 나오거든요. 와치 선수가 시간을 정말 잘 끌어주면서 2차 타워까지 거꾸로 끌면서 시간을 잘 끌었었고 캐넨이 뒤늦게 복귀를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엘자이미 타워 밀고 킬 먹고 네 그것도 그 타워가 어느 타워냐 미드 타워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 펌을 먹은 캐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1 라인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득을 아무 어떤 스노우볼링을 못 굴리게 이거는 IM 쪽에서 잘 만든 거였거든요. 이거는 진짜 지금 이 타이밍에 미드를 이렇게 쉽게 밀었으면은 경기 한 30%는 앞서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정글러가 초식형 정글러고 상대 쉔이 있기 때문에 타워 먼저 미는 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앨리스 같이 쉔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챔프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 이 차가 밀리긴 밀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CS 캐넨이랑 카직스랑 23대 19면은 카직스 쪽이 아주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미드 그리고 민 타워 자체가 미드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임이 좋은 게 맞아요. 아직도 엘라스의 커버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진짜 개인기의 끝을 보여주는 네. 서로 눈치 네. 네. 요 심리가 아주 중요한 게 이걸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지금은 그 스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요. 여기서 이제 점화 쓰면서 막 딜교환을 했어요. 이 타이밍이 되면 서로 이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촙 선수 같은 경우는 기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도발은 못 써요. 네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하는 입장입니다. 스맵 선수가 이제 내가 노리고 들어가는데 그 일단은 날카로운 건 같은 거를 던지면은 스맵 선수가 그걸 줄타기로 피한 다음에 나를 물겠지 뭐 이런 생각을 촙 선수는 머릿속으로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맵 선수가 여기서 과감하게 어떻게 썼냐면은 쌍둥이 오자마자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뒤돌았다가 전멸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전혀 대처를 못하고 촛 선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건 스맵 선수의 심리전이 승리한 개인기가 승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탑만 계속 녹턴이 네. 공포가 타워 쪽으로 좀 들어갔고 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이득을 정말 잘 봤어요. 네. 그 선수가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킬은 녹턴이 먹었고요. 녹턴이 네. 궁까지 쓴 탑갱이었고 이러면 여기서 나서스가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서스가 궁이 없습니다. 나서스가 레벨이 5예요. 네. 나서스가 여기서 궁만 있었다면 사실은 과감하게 바로 드래곤 트라이 혼자라도 잠깐 다른 챔퍼가 도와주면서 갔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나서스가 지금 보시면은 드래곤을 갈까 말까 하는 진짜 애매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저때 중계할 때 나서스가 드래곤을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래곤을 가지 않아서 좀 의외했거든요. 그렇죠. 파랑 선수는 침착하게 네. 여기서 맞딜을 해주면서 눌러봤습니다만 프레이 선수가 잘 빠져나갔고 그 와중에 프레이는 나 살았다 이거를 정조준 일격으로 마무리하는 네. 클래스를 보여줬죠. 아무리 시야가 있다고는 하나 그런 침착한 플레이 한다는 것 자체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한방이 진짜 아쉬웠습니다. 탑만 대놓고 노리는 타이밍에 나서스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이득도 보지 못했던 것. 확실히 아까는 그 어시도 먹지 못했거든요. 네. 앨리스는 키를 먹은 것이고 와치도 키를 먹었지만 쉐는 어시조차 없었다는 게 그리고 지금 아이템 보시면 녹턴이 도화면 장롱을 들고 있는데 네. 딜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의 딜이 그렇죠. 애초에 궁기도 AD 계속 있고 Q에도 AD 계속 있어가지고 딜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아까 강승현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스맵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미치고 활짝 튀는 거예요. 녹턴이 궁을 나한테 두 번에 쓰면서 탑갱을 하는데 지금 나서서 어디 있습니까? 오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이렇게 엇갈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정글러 그 읽는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나서스 이 라인을 내가 대놓고 나가서 클리어할 상황도 안 되니까는 뒤쪽으로 빠져서 아까 골렘 먹는 쪽으로 갔었죠. 네. 이거는 정글러 싸움에서 완벽하게 아이엠이 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서스가 여기 대기하고 있고 카인 선수가 이거는 그 2대1을 생각을 하고 교전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미니언의 사용 선고를 넣고 네. 일단 들어왔죠. 쉔을 생각을 하고 미니언 사용 선고 미스난 시점에서 그냥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준 뒤에 과감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혼의 감옥까지 쓰면서 교전을 걸었습니다만 역시나 결과적으로 쉔이 넘어오면서 뭔가 이득을 더 취하고자 했습니다만 쉔마크 최강자는 역시나 앨리스죠. 네. 바로 궁극이 끊기면서 이거는 나서스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짰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전멸에도 빠지고요. 쉔 선수 잘해준 게 그렇게 대놓고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쉔 저렇게 마크해주고 1대1 상황에서 안 밀린 거면 되게 잘한 게 맞거든요. 1인분 이상 한 개 맞죠? 저 정도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는 좀 스웨어 선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그런 경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려오는데 와드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귀환도 네, 뒤도 안 보고 집으로 네. 가는 거죠. 계속 잘해요, 스웨어 선수. 네. 사실 이건 도발을 한 축선수의 실수가 맞고 그쵸? 지금 보시면은 순간 볼까요? 들어오는 딜을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 다 이쪽으로 때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손해보는 도발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쓴 거거든요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딜리려고 뭐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그런 각 자체를 준 게 이건 미스라고 봐야겠죠 저건 이제 도발 타이밍에 살았어도 거미줄 한번 피한 줄타기 한번 피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또 한번 Q 있으면 죽거든요 미니언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네요 네 엄청 쌓여있고 이렇게 되면서 또 손해를 또 굉장히 많이 봤어요 탑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는 네네 3웨이브를 날린 거거든요 쉔이 지금 네 근데 문제는 녹턴이 갱을 가는 데마다 거의 성공하는 분위기여서 템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녹턴이 그냥 솔킬을 노리죠 네 일이 엄청나요 이것도 또 이제 와서 항상 늦어요 보면은 그렇죠 라일라 선수 자체가 뭔가 상대의 정글을 예측하고 먼저 수를 던지는 개념보다는 상대를 보고 그걸 따라가는 개념의 플레이를 하는데 나서스는 그런데 최적화된 챔프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라일라 선수가 잘하는 챔피언이 자르반 그 이런 거 잘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데요 쭉 올라와요 뿅 날아가고 싹 살짝 스쳤고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네. 거미 짱짱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걸 네. 따라가는 미드킹을 송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네. 깔끔하게 끊어내버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다가 귀환만 타게 됐습니다 리드 커버가 오는 네. 시점이었는데 걔 이제 애꿎은 네. 커버하러 오던 네. 미드라는 주었죠 녹턴 쉔 연계예요 바로 소나 깔끔하게 끊어내고 녹턴이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딜러예요 이상해요 전면. 그리고 이때부터 미드킹 선수가 1대1 싸움에서 밀리면서 방금도 이제 케인이 먼저 합류했거든요. 그렇죠. 완전 미드 주도권 줬고 정글은 정글대로 주도권 싸움 줬고 탑은 쉔이기 때문에 로밍 자유롭고 완전히 말린 거죠. 네. 이거는 뭐 각 라인전의 라이너들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CS만 놓고 보다라도 이전까지 이런 킬 부분을 조금 배제하면은 카직스가 분명히 날뛸 수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킹 선수는 교전 기여가 전혀 없습니다. 교전 기여가 전혀 없었고 라일락 선수조차도 초반에 어떤 라인전을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드타워를 먼저 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뒤쫓아가는 플레이에 급급했던 것 자체가 가장 큰 페인이 아니었나 싶죠 신타워 넘어고 전멸 줄여 쓰자면 이제 미드와 정글 차이도 때문에 이제 패배를 했다 네. 네. 줄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이즈리얼이 또 포킹이 되는 너무 잘큰 상태였다는 거 또 미스포츠온이 라인전에서 이직이 강하지만 저런 식으로 탭나오니한테는 안 되거든요. 네, 깔끔하게 파고들어 소나에 도망갈 수가 없죠. 저는 지금 좀 이상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타가 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경기 내내. 네. 사실 뭐 중요했던 부분은 초반에 정글러가 어느 부분을 커버하고 어느 부분을 갱킹했느냐 이 차이가 이제 중요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 번 무너진 이후부터는 그 IM이 계속해서 줄줄이 무너졌다.
아, 한타도 이렇게 계속 밀리고요. 네. 이거 이 장면도 멋있었죠? 네. 이렇게 쉔과 녹턴이 크로스가 되면서 마치 무슨 만화의 필살기처럼 깔끔하게 나서스를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서스 정글은 라인 커버력이 좋고 또 그랬을 때 성장기 대치도 노려볼 수 있고 상대 정글러가 위치를 보였을 때 바론이라든지 드래곤을 과감하게 트라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 그 강점을 미드 미는 이후에 전혀 못 살렸어요. 커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은 다음에 그걸 땜빵하러 갔고 그 다음에 레벨이 낮았다는 부분을 의식한 건지 그런 어떤 그 오브젝트 컨트롤도 전혀 안 됐고 결과적으로 참 계속 아쉬운 걸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 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대충 짐작은 되시겠지만 네. 최대한 결정적인 장면을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가 좀 없죠. 왜요? 소드가 이겼어요 3대0으로. 안 돼요 그러면? 네, 돼요?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이경기를 좀 살펴봤는데 이경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그런 뭐 정글러의 커버 같은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흥한 나서스 정글을 또 보여드리면서 이경기와 비교를 하면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게 흥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경기 30분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네. IM과 낮은 소대의 3경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루사이드가 IM이고요. 네. 스래쉬 리신 앨리스 또 이렇게 밴을 해줬습니다. 낮은 소대는 푸플사이드 특페 라이즈 자르반을 밴해줬고요. 네. 화면 한번 돌려주시죠. 네. 와치가 이번에는 이블린 픽을 했어요. 이블린 픽의 의미는 또 낮은 소드이기 때문에 네. 페이크! 네. 송 선수가 이블린 할 수도 있다라는 심리전을 걸 수도 있었죠. 네. 하지만 송 선수는 카직스를 선택을 했고요. 네. 보시면 이블린 딜이 좀 이상해요. 여기서 커버 잘 왔고 나 좋았는데 네, 여기서 또 카인 선수도 커버 잘 왔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파라곤 선수의 Q가 미스가 났죠. 네, 미스가 나면서 스펠이 빠지게 됐어요. 파라곤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라인은 이어지면서 이거는 완벽한 명백한 실수예요. 네. 이거는 시야 각을 보면은 와드를 지우는 타이밍부터 애초에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네, 애초에 네. 일로 앞으로 간 것부터가 미스였죠? 네, 여기가 네. 데드존이고.